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22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산보라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보? 아, 그 일본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이라는 말을 쓰자. 산책은 뭔가 좀 괜찮은데, 산보라 말은 좀 일본 냄새가 난다. 네, 저도 사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글자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것은 칸트라는 철학자죠. 임마누엘 칸트. 네. 이 양반은 시간을 정확하게 사용한 데서 유명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도 정확하고 집에서 꼭 산보, 산책을 나가는 시간이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타나면 이미 몇 시다 하는 걸알 정도로 시간을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서 산책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것이 칸트가 살던 동네라고 합니다. 꽤 옛날인데도 정돈된 막 그런 곳인 것입니다. 예, 산보란 말이 산책이 나올 때 칸트가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글자를 한번 볼까요? 산보, 흩을 산입니다. 흩어진다는 뜻이고, 걸음보, 걷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 글자는 사실은 좀 어려운 글자예요. 이 부분은. 별로 이렇게 이 부분만 가지고는 글자로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찾기가 힘들어서 제가 좀 조합을 해봤습니다. 오른쪽 것은 칠복입니다. 치다는 뜻이죠. 손으로 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아래에 다루리 있으면 육다리 결국 고기를 얘기합니다. 고기가 있는데 위에 고기에 심줄이 있는 거예요. 심줄, 고기에 심줄이 있다. 자, 심줄이 있는 고기를 뭔가 두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두드려서 이렇게 편다. 우리가 정육점에 가면 돈가스용 고기 좀 해주세요 하면 고기를 해주죠. 그리고 그걸 좀 펴주세요 하면 이렇게 세망치를 이렇게 두드립니다. 저는 이 글자 볼때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흩는다는 흩뜻산이에요. 걸음 보는 걷는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발을 뜻하는 발지자가 들어갑니다. 발지자. 발로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지입니다. 여기에 아래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적을 소는 아니에요. 적을 소는 아니고 작을 소자와 비슷한데 작을 소자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것이 어떻게 걸음이 되느냐? 사실 옛 글자로 보면 이것을 가운데에서 발지자가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글자로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것이 하나 붙으면 더욱더 대칭이 되겠죠. 결국 발지자가 두개 붙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발지자가 두개 붙어 있다는 뜻은 발을 하나, 둘, 두번 움직이는 것을 그런 보라고 합니다. 서서 출발을 하는데 발을 한번 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번더 뗍니다. 자, 한번 떼는 것은 사실은 반걸음이에요. 두번 떼야 한 걸음이 됩니다. 글자 자체가 걸음이라는 것이 발이 두개 있으므로 한 발, 두 발. 우리가 예전에는 국군이 보무당당하게 시가행진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보무 할 때, 보는 두 걸음, 무는 한 걸음이란 그런 뜻이에요. 사실 한자가 그런 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두 발을 뛰어야 한 걸음이 됩니다. 네. 사진 찾아봐도 아마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거 사진. 자, 이렇게 해서, 걸음보가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적을 소가 아닌데도 제가 왜 이렇게 적었냐 하면, 우리와 중국은 이렇게 글자를 씁니다.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은 이 글자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본식 한자는 사실은 원래 쓰던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한자를 획을 좀 줄여서 자기네들이 글자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좀 특별하게 획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서 이렇게 일본식 한자가 됐어요. 제가 이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일본에서는 이것은 옛날 글자고 이것은 지금 글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획이 추가된 그런 독특한 경우에 일본식 한자가 되겠습니다. 네. 자, 삼보라는 것을 보면 사실은 일본식 한자는 아닙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도 이 한자를 쓰고 이 한자를 써서 자기네들 발음이 있고 이러한 뜻으로 씁니다. 우리도 삼보와 산책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뜻을 보면 한가한 마음으로 또는 가벼운 기분으로 이리저리 거니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포가 일본 말인가, 일본에서 온 말인가 찾기 위해서 예전에 조선왕조실록을 한번 검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단종실록, 세조실록, 중종실록에 10번이 나옵니다. 산보란 말이. 근데 산책이란 말은 나오지 않아요.
제가 그때 검색했을 때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산보란 말도 예전부터 우리가 써오던 말입니다. 물론 산책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저거 산보는 밀어내고 산책을 쓰자 이렇게 할 필요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산보라고 하느냐? 보라는 것은 결국 걷는다는 것이죠. 이리저리 거닌다는 것이에요. 산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럼 산은 왜 산이 들어갔느냐 하면 오석산이라는 것이 도교에서 단약 강정제로서는 다섯 가지의 광물을 이렇게 잘 갈아가지고 이렇게 합쳐서 달여서 마시면 이게 강정제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마시고는 빨리 이렇게 열이 나야 된답니다. 산발. 열이 이렇게 발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열을 내기 위해서 밖으로 이제 체온을 따뜻하게 하고 데피기 위해서 자꾸 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산보란 말이 생겼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한번 구체적인 거 한번 찾아봐도 괜찮을 것입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산자에 대해서 하나 좀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흩어질 산이란 글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글자에 대해서 깊은 어떤 감정이랄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조라든지 산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산화라든지 이런 것을 볼때 특별한 느낌을 좀 가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예, 그 음악 산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때 허튼 소리라고 허튼 가락 허튼 흩어질 산인데 허튼 소리라든지 허튼 가락이라든지 어쨌든 산조는 그 자유자재로운 우리 음악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특별한 글자인데 많은 우리가 생활 용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산견이다. 여기저기 보인다. 산문이다. 산문도 어떤 형식에 갇히지 않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쓰는 그런 것을 산문이라고 하죠. 산화, 꽃이 되어서 이렇게 흩어진다. 꽃이 되어서 정말 떨어진다. 사람이 이렇게 죽을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산회, 회의를 마친다. 무산, 안개처럼 없어진다, 흩어진다. 발산한다. 네. 분산한다. 이런 것도 있죠. 이산가족 할 때도 떨어지고 헤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풍비박산이 난다. 바람이 날고 우박이 막 흩어진다. 그래서 형편없이 되어버린다. 그런 뜻의 글자를 되겠습니다. 흩어질 산이었습니다. 네, 오늘 산보란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